우리 안에 어둠과 또 정죄당하는 그 힘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마음속에 잘못은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거짓말도 해보고 회피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그러나 해답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온하고 멀쩡해 보이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너무나 너무나 깊은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행복한 것은 거의 있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의 그 마음의 형벌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그 죽음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느냐? 아, 다 그러다가 머리 한번 흔들면 다 사라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질까요? 왜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분노할까요? 누가 한번 빵 누르고 간 것 때문에 4km를 따라가고 추적하고 달아매고 그렇게 분노를 표출할까요? 왜 사람들은 끊임없는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이 망할 때까지 재판을 하고 소송을 할까요? 왜 그런 일들은 일어날까요? 이 마음의 형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거기에 대한 답이 될까요? 성경은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의 형벌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탕감의 의미를 저도 잘 몰랐고 여러분도 잘 몰랐죠. 그냥 퉁치는 줄 알았어요. 잘못해도 없던 걸로 해, 없던 걸로 해. 그게 아니지요. 그러면 없던 걸로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치료제가 나오는 게 백신이잖아요.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는, 그 복음은 그냥 죄를 퉁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데 왜 시비를 걸까요? 왜냐하면 이 은혜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인슈프로크.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 Let it be. 그냥 그렇게 놔둬.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런데 바울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단호할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 그런데 밖이 어두우면 불을 켜면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뭘로 불을 켜지? 제 인생 경험으로는 내 마음에 불을 켜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불이 켜지는 걸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런데 불도 안 켜지고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을 갖다 줘요. 그걸 허용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 비행기가 갑자기 기상이륙을 해서 이제 막 비상탈출을 해야 돼. 그래 막 낙하산을 다 나눠주는데 낙하산이 부족하니까 막 룩삭을 줬어요. 아니요, 거긴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요. 낙하산을 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그런 거예요. 다른 출구는 없습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선물은 누군가 값을 치르고 안겨주는 것, 그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라면 무슨 마음으로 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겠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 놀라운 인격이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바로 그분의 그 사랑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는 값싸고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존귀한 것입니다. 우연히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가슴이고 심장이고 성품인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금성이 태양볕을 받아 샛별로 빛나는 것처럼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충만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우리 인생이 구원된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 다음 그 은혜는 단숨에 돌려놓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다시 내 마음이 무거워졌을 때, 전에 같으면 예, 그 아내를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그냥 도피하거나 뭔가 중독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우리를 단숨의 어둠에서 빛으로 전속력으로 돌려놓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처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으면 다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은혜 아닌 것을 구별하게 되고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동시에 참으로 인간적인 책임 있고 지혜로운 두 세계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이면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참된 책임 있는 땅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직면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복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를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외에 다른 것은 주지 않으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 삶의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확산하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